짠. 4구 점수 올리실 분들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또 다른 1구역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2구역은 어디냐라는 거예요. 자, 큐를 잘 보세요. 요 1구역 두 개를 뺀 여기가 2구역이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기서 선을 이렇게 쭉 근다고 생각하면서 요 네모 박스 두 개를 뺀 나머지가 2구역이에요. 2구역. 자, 그러면 3구역. 당구대를 반을 나눴을 때 여기가 3구역이죠. 여기 2구역에서 이만큼이 3구역이에요. 3구역. 글씨가 지렁이네, 지렁이. 어이구, 썩어. 자, 지금 설명 이해하신 분은 네, 동그라미 10개씩 눌러주세요. 제가 10개를 눌러주세요 한 말은 중요한 거니까 10개를 눌러달라고 한 거예요. 이 1구역, 2구역, 3구역을 이해하셨다. 그러면 동그라미 10개씩 눌러주세요. 이건 다 눌러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는 분들. 이거는 다 눌러주셔야 돼요. 동그라미 10개. 그러면서부터 이제 연습을 앞으로 닦아보세요. 그리고 최대한 어떤 공이라도 내가 1구역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 근데 그게 힘들다 그러면 2구역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 최소가 2구역까지는 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뭐라고 했냐면 여기 쿠션 날에서부터 여기까지를 꼭 일접구를 심조절하세요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런 말을 예전에 제가 유튜브 하면서 이런 말 한 거를 들은 적 있다 그러면은 다시 동그라미 하나씩 눌러주세요. 예전에 언젠가 유튜브 봤는데 무조건 공을 쳐서 이 10선 안에 들어오게 쳐야 된다는 말을 제 유튜브를 보고 들은 적 있다. 그런 분들은 동그라미 하나씩 눌러주세요. 그 이유가 1구역 근처로 다 데리고 올 수 있다면 예, 고수가 되고요. 이어치기가 가능하고 네. 지금 현재 보시는 분들이 어떤 꿈의 점수가 있다면 조금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구역 여기 Q에서부터 1구역을 뺀 요 공간하고 이런 공간이 2구역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에서 중심까지가 3구역이라고 했어요. 이거를 이해하신 분들은 동그라미 10개씩 눌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이걸 한다고 약속하신 분이 들어오셨네. 누구니? 어서오세요. 네. 레슨한 내용이기 때문에 필히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까먹으시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네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죠. 4구는 1족구가 2족구조로 꼭 모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야 고수죠. 그래서 이제 1구역, 2구역, 3구역을 설명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공 배치를 기준을 만들어 놓고 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여기 가운데가 편안한 모아치기의 각이에요. 여기서 요만큼만 움직이면은 자, 요만큼만 움직이면요.
겁나게 어렵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냥 비슷하게 한번 놔볼게요. 자, 혹시 화면 거시기 할까봐 내가 얘를 이렇게 움직여서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를 하면은 여기 동그라미 3개가 보일 거예요. 이 동그라미 3개. 그래서 이 배치에서 뭐가 편안하고 뭐가 불편한지, 그리고 불편할 때는 어떻게 쳐야 되는지, 그리고 공을 3개를 갖다 세워놓고 각각 한 번씩 쳐본다면 뭐가 치기가 가장 편한데 아주 어려운데 불편한데 이렇게 세 군데를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공을 이렇게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네, 느낌상 여기 하나 또 있다 그러면은 아 하얀 공이 제일 편안한 공이구나 그걸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야 이거는 두께를 빼가지고 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진짜 겁나게 어렵구나. 그런 걸 또 한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화면 또 이동해야죠. 겁나게 바쁘네. 네, 겁나게 바빠요. 짠. 자, 여기서 천장 카메라를 보시고 도움 조금 받아보세요. 현재 배치에는 수구하고 일적거하고 배치상 45도 되는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이 공은 꼭 이러한 법을 암기하셔가지고 따라해보세요. 내 공의 중심, 일족구의 중심, 큐선을 만들어서 하면은 이게 100%예요. 그럼 큐선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서 팁 크기만큼 한 칸을 내리고 우측으로 반팁 움직인다. 이 설명 이해하신 분 동그라미 두 개씩 눌러주세요. 그 방법으로, 네. 그 방법으로 가니까 여기서 한 팁 내리고 우측으로 이렇게 살짝만 움직인다. 이 설명 이해하신 분은, 네. 동그라미 두 개. 현재 노란 공으로 빨간 공을 쳐서 이적구 마실 때요. 평균이 여기를 못 맞춰요. 수구가. 수가 여기를 못 맞춘다고요. 자, 여기는 이제 쿠션 위에 움직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평상시 어떻게 치느냐? 자, 보세요. 거의 직접 맞춰요. 이렇게 직접 맞춰요. 원 쿠션으로는 절대 못 맞춥니다.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그러면 현재 이렇게 쳐가지고 수구가 이쪽 여기 동그라미 큰 거 보이죠? 여기 여기를 내 공을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방법을 안 될 때는 보내지 못할 때는 내 공의 중심 일적구의 중심 팁 크기만큼 내리고 우측으로 팁 크기만에서 반 칸만 우측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두께가 대략적으로 90% 정도 언저리 맞을 거예요. 자, 여기서 티 크기 하나를 내리고 우측으로 반 티. 그리고 여기 있는 공을 맞힌다고 생각하고 치세요. 자, 보세요. 다시 중심 티 하나 내리고 우측으로 반 티. 그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치셔. 그러면은 수구는 원 쿠션. 네. 일적구는 쓰리 쿠션 패턴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잘 안 된다. 그러면 여기쯤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여기다가 놓고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공의 중심, 일족구의 중심을 아니해도 맞출 수는 있는데 일족구 두께를 또 평상시 어떻게 치시냐면 얇게 치세요. 왜? 이렇게 있는 공 이렇게 해도 맞으니까. 그럼 일족구가 어떻게 오나 보세요. 네. 이쪽이 1구역인데 반대쪽 1구역으로 왔어요. 예?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300을 치셔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수구가 이렇게 못 가고 이대로 온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평상시에 300점 치는 분들 그리고 300점 밑으로 치신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해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숫자 2번 눌러주세요. 누르실 분만 누르시면 됩니다. 굳이 안 눌러서도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기 있는 공을 아까 얇게 친 게 아니라 느낌상 조금 더 뚱뚱한 두께로 니시 정도를 주고 맞추는 연습을 자꾸 해보셔봐요. 그러면 일족구가 돌아서 여기 1구역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예?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공을 여기에 이적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을 많이 알려드려도 이거는 잘하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건 잘 안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아, 요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시청하신 분들이 조금 쉽게 보시는 경향이 많아서 제가 조금 더 이해 좀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또 느껴보세요. 현재 이렇게 놔두면요. 네, 이렇게 놔두면은 가운데 있는 공으로 만약에 친다면 치는 순간 1구역으로 모을 수 있는 공이에요. 근데 얘네 둘을 빼잖아요. 이거는 최소가 1000점을 못 치면 설령 1000점을 친다 하더라도 이거 못 모아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여기 있어요. 이거는 맞으려고 하면은 공들이 도망가요. 그러면 이 1구역에 세 공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가장 좋은 게 어딜까요? 여기 가운데. 네. 여기 가운데가 가장 좋은 누구나 쉽고 편하게 칠 수 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노란 공은 보통각, 이쪽에 위에 있는 하얀 공은 늘어지는 각, 일명 긴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꺾이는 각에, 이게 꺾이는 각에 짧은 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짧은 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맞히게 되면은 공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00%가 여기이기 때문에. 예. 100%가 여기 한 27, 그 정도 가기 때문에 두께를 조금 빼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들어와야지 1구역으로 들어오잖아요. 자, 잘 들어왔죠? 근데 결과는 안 좋아요. 자, 보세요. 공을 들어오게 하거나 예, 1족구 마치고 또는 2족구 오게 하려면은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설명 이해하신 분 숫자 3번 가자고요. 숫자 3번. 참여하실 분만 하세요. 굳이 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배치 요 배치, 가운데 들어간 배치 이렇게 세 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청하신 분들은 요런 각도에 있는 공은 뭐 흔히 말하는 대충 쳐도 모을 수 있다. 근데 점수가 300점까지는 내 공이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화살표 표시 그렇게 못 가요. 그럴 때는 내 공의 중심, 일적구의 중심 티 크기만큼 티 크기만큼 밑으로 이렇게 많이 내리세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이 팁이 12mm니까 6mm만 꺾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여기 센터에서 밑으로 내릴 땐 12mm를 내린다. 그게 티 크기만큼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뭐라 할까요? 대각선 카메라도 보시고 네. 그냥 한번 보셔봐요. 그냥 편안하게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치는 방법은 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그냥 편안하게 한번 쳐볼게요. 일적구 움직이는 거 대각선 카메라도 이용해서 보세요. 자, 일적구가 어떻게 왔고 수구가 이적구로 가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저는 몰라요. 한 번만 더 쳐볼게요. 자, 여기 있을 때 100%가 여기인데 여기 있을 때는 100%가 여기예요. 그럼 이쪽으로 갔을 땐 여기잖아요. 여기서 여기 앞에 맞는다 치더라도 두께를 빼야지 얘를 맞는다고.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또 보세요. 편안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쳐볼게요. 아유, 이거 직접 맞았네. 에? 나도 모르게 그만 1구역으로 모으려고 이게 습관이니까. 에? 이 정도면 1구역 바로 옆으로 왔죠?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요. 이게 고난도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 자, 화면 움직입니다. 화면 움직입니다. 자, 대각선 카메라를 이용해 주세요. 꼭 대각선 카메라를 보셔야 돼. 저 시침판도 조금 빼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공을 칠 때는 예, 아마 모을 것 같아요. 요것도 카메라를 화면을 위치를 옮겨 볼게요. 왜냐면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짠. 네. 지금 위치를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여기 움직이는 포인트 천장 카메라로 보시면 평상시에 이 공을 편안하게 쳤을 때 다 여기 맞아요. 여기. 여기에서 많아봐야 여기. 야, 너 어디 갔어? 일로 와. 오빠가 급하다. 자, 요 사이밖에 못 와요. 네? 근데 내 공은 이렇게 원쿠션으로 맞히고 일적구는 장, 단, 장을 맞고 1구역에 들어오게 하려면은 이렇게 긴각에서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요령이라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는 이 카메라를 보시는데 얘를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이 카메라를 더 크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만 찍어볼게요. 짠. 네. 아유, 오늘 겁나게 바쁘다. 네. 이제 화면 크게 나오죠? 네. 자, 평상시 치는 것처럼 한번 쳐보면요. 자, 이렇게 큐가 내려갔죠? 내려간 상태에서 이 공을 이제 쳤어요. 자, 그러면 저 공이 요 언저리 사이로 올 거예요. 그렇지. 야, 너 어디 맞을 거야? 여기 맞을 거야? 여기 가운데 맞네? 자, 가운데 맞았어요. 여기.
여기나 여기나 여기나인데, 네. 평균이 이거를 Q를 수평으로 치면은 점수 역할 땐 다 여기 맞아요. 근데 이 공을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치느냐? 잘 보세요. 느낌상 내 공에 셋이 원티, 일적구에 셋이 원티. 요것도 천장 카메라로 보여드릴 거니까, 예. 네. 이런 식으로 100%를 친다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이게 어려운 기술이라 어쩔 수 없어요. 제 딴에는 많이 좀, 예,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 브릿지는 일족구로부터 멀리 있으면 안 돼요. 자, 이 설명 이해하신 분 숫자 5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을 가깝게 들어간다. 요걸 이해하신 분은 숫자 6번 눌러주시고, 여기는 아니 된다. 이만큼 들어가야 조금 좋다. 그래서 5번, 6번을 눌러주세요. 이해하셨다면. 아, 얘는 평상시에 이렇게 한 병 거리에다가 놓고 치면 안 된대. 여기서 이 거리에서 반은 땡겨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나마 가능할까 말까요?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라는 거예요. 자, 6번, 7번 눌러주신 분 계시나요? 아, 지금부터 뭐를 집중해서 보시느냐? 내 오른손하고 Q 높이를 보셔야 돼. 이렇게 수평으로 쳐갖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공에 셋이 원팁, 일족구에 셋이 원팁.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 이렇게 들죠? 들죠? 이렇게 가셔야 돼. 이렇게 가서 순간 땅 찍어야 돼. 그래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예? 자, 1구역에 들어왔나?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고, 아, 이 정도면 내가 이거 한 번은 쳐줄 수 있다. 그런 분들만 박수 쳐주세요. 아우, 힘드네. 자, 눈꽃님, 저 라이브 도중에 이거 잘 맞췄죠? 레슨 한 거? 일단 1구역에 걸렸잖아요. 자, 요거 작게 해서 천장 카메라로 보여드릴게요. 자, 천장 카메라로 보시면, 네. 짠! 네. 정확하게 1구역에 모아놨어요. 이게 긴 각을 짧은 각을 만들 수 있는 제 노하우 교수법이에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시청하시는 분들. 그래서 왜 브릿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을 친다면 천장 카메라지 보시면 수평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사실은 이렇게 억강맛에 치듯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분들이 이 끌어치기를 잘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요, 맛세를 못하시기 때문에 머리 좀 굴려가지고 이렇게 맞는 방법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한 가지입니다. 다음에 칠 공은 겁나게 어렵습니다. 근데 요거는 요렇게 해서 하나 자르기라서 자르고, 예.